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 유형 문제 7회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4개 문제를 보시면요. 이번 문제는 기존에 했던 문제들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할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제 1번 지금 작성할 문제 보시면은 패스로 만들게 방향제 모양이라고 해서 모양이 좀 까다로워요.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시간 분배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일 먼저 파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0에 500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리솔루션 72 나머지 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OK 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창 분리해 놓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 여러분들 각각 쉬프트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파일에서 세이브 하셔서 첫 번째로 임시 파일 1번 문제 파일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제 원본 이미지 불러오도록 할게요. 브룩시드나 여러분 설치된 폴더에서 파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1번 파일 열어서 이거는 모두 다 컨트롤 A로 복사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제 지시된 필터 아티스트에 보시면 프레스코라고 있어요.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OK를 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세이브 패스 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좀 제일 까다로울 것 같아요. 자, 펜 툴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위에 옵션 바에서는 모양을 만들 거니까 쉐이프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 스타일은 없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색상은 따로 지시 안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미 색상, 저희 그냥 흰색으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안내선을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고요. 작성하실 때뷰 보시면은 여기에 스냅이라는 게 있거든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내선 가까이 가면은 자동으로 그이 패스 선이 자동으로 붙어버릴 거예요, 안내선에. 그게 싫다면은 뷰에서 스냅이라는 거 체크 없애고 여러분들 작업을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좀 시간 걸리게 텐데 강의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 그대로 만들어 오세요.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패스 패널로 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벡터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OK를 해주시고요. 다시 레이어 패널로 돌아가기 전에 이 선택 영역 없애줘야죠. 그래서 이빈 공간을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로 다시 이동하시고요. 이제 이 만든 쉐이프 1 안에 넣을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1급 다시 이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불러다 놓고요. 이 파일 컨트롤 A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Alt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경계선에서 해주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이 무늬를 보고서 위치를 맞춰주세요. 크기도 조절 필요하면 크기도 조절해줘야 되겠죠? 조절이 완료가 됐다면 이제 레이어 2에서 쉐이프 1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모양에다가 스타일을 지정을 해야 돼요.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는 2픽셀로 바꿔주시고, 색상은 보시면 그라디언트 지정이죠? 그래서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흰색으로 지정이죠. F로 모두 6글자 채워진 흰색.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그러면 검은색이나 아니면 다른 색이 되겠죠. 그래서 FF0000 이렇게 하면 붉은색이 됐네요. 그러면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이런 지금 그라디언트가 지정이 됐고요. 이제 이너 섀도우까지 설정을 해주시고, 그다음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다음으로 1급 다시 3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이 파일 불러다가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건이 하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퀵 셀렉션 툴로 작업을 할 거예요. 퀵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 여기서부터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해서 지금 브러쉬 크기는 12 정도인데 12가 아닌 다른 거를 지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져다 놓고요. 좀 설정 안된 부분 있죠? 이거는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만 더 줄이고 다시 추가로 클릭을 해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선택 안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냥 라소 툴로 쉬프트 누르고 추가로 살짝만 이렇게 선택해주면 된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었어요. 컨트롤 C로 카피해 주시고요. 자, 위쪽도 안된 부분 있으니까 컨트롤 C 카피, 그 다음에 바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런데 레이어를 지금 최상위 거를 선택을 안 하고 쉐이프 2를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클리핑 마스크가 씌워져 있는 상태인데 위로 마우스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레이어 2와 3 사이에서 Alt 클릭을 해서 레이어 3을 분리를 시키면 되죠. 이 상태로 이제 크기, 위치, 그 다음에 회전 필요한 거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이 완료됐다면 이제 FX로 가셔서 지시되어 있는 Bevel and Emboss를 지정을 해주시면 이 하트 모양도 설정이 완료가 되죠. 이제 Shape 툴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커스텀 Shape 툴을 선택을 할 건데요. 색종이 조각과 그 다음에 나비 모양 두 가지가 있어요. 색종이 조각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오브젝트에서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 제일 아래쪽 왼쪽 끝에 있어요. 이거를 지금 점점점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출력 형태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좀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정확히 좀 찾기는 힘드니까 적당한 크기로 그냥 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맞춰서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선 스타일은 없음으로 다시 꼭 해주셔야죠. 그리고 색상 보시면은 지시된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툴로 만들 게 나비 모양이죠. 나비는 자연적인 거니까 네이처에 가서 여기서 해당 모양의 나비, 나비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로 가셔서 여기에서 해당된 나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작업창에서 위에 있는 먼저 위쪽 나비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스타일 없음 바꿔주세요. 그리고 클릭해서 색깔 바꾸려고 하는데 색깔이 지금 두 개가 지정돼 있죠? 그러니까 색깔 각각 지정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비 색깔 우선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까지 마저 지정해줘야 되죠? 드롭 섀도우까지 지정 OK 해주세요. 그 다음에 크기 위치 조절하시면 되죠? 두 번째 레이어는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쉐이프 3 카피라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위치 조절하시고 크기 그 다음에 회전각까지 다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색깔 바꿔줘야 되죠? 두 번째로 지시되어 있는 색깔로 바꿔주세요. 색상 바꾸는 거는 커스텀 쉐이프 툴 위에 옵션 바에서 바꿔도 되고요. 여기에서 그냥 레이어 패널에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바로 바꿔도 되죠. 이제 문자 효과 지정하면 되죠. 문자 한글 그두개 단어밖에 없어요. 자, 타입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 클릭 먼저 해줘야 되겠죠.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 지정된 거 타입류로만 선택되어 있네요. 그리고 레귤러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먼저 글자 입력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 그리고 FX 누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지정이죠. 색깔 두 개를 좌우에 지정하는 거예요. 그라디언트 클릭하고 왼쪽에서 클릭한 더블 클릭하고 첫 번째 색상 값 입력, 그리고 오른쪽 밑에 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색상 값 입력하시면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리고 스트로크도 지정을 해줘야 되죠. 스트로크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이 픽셀의 색상 값 클릭해서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지시되어 있는 대로
제대로 변경이 됐나 우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글자가 이렇게 밑에서 위쪽으로 대각선으로 좀 바뀌는 건데 저희 지금 그렇게 안돼 있죠? 그래서 여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다시 클릭해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앵글 값을 40 정도로 고쳐줘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밑에서 위쪽으로 이 각도로 변경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위치 지정까지 완료를 해주시고 파일을 저장하시면 돼요. 이제 제출용 파일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하신 다음에 파일, 세이브, 에즈를 하시고 첫 번째 파일이죠? JPG 먼저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 수험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문제 번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JPG니까 8에서 12 사이로 저장하면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하시고 사이즈 줄인 PSD 파일 저장해야 돼요. 40에 50으로 10분의 1로 줄여주고 오케이. 그리고 파일에서 Save As 한 다음에 역시 같은 이름이니까요. JPG에서 이름만 따고 다시 포토샵 PSD 파일 선택을 하셔서 그대로 1번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출은 여러분들 하시는 파일은 보시면은 이두개 파일이죠. 이두개 파일을 여러분들 답안 전송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 사진 편집 응용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 400에 500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창 분리해서 이동시켜 놓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지정을 해주세요. 파일에서 세이브 눌러 주시고 2번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파일 작업 시작을 해야죠. 원본 이미지는 1급-4, 5, 6 파일 작업할 거예요. 1급-4 파일부터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파일 불렀다면 이거는 드래그해서 새로운 파일로 모두 복사해야죠. 컨트롤 A, 그다음 컨트롤 C로 카피,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필터 메뉴에서 여기에서 픽셀레이트에서 패시트 선택, 그럼 바로 지정이 됐죠. 그 다음 색상 보정해야 되는 파일 1급-5번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파일 보시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코스모스 꽃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선택할 툴은 매직 완드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 부분만 클릭해서 선택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매직 완드 툴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다른 툴 선택해도 된다고 그랬죠? 어떤 툴이냐면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브러쉬만 조금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대로 하시면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고 브러쉬가 너무 큰 경우에는 브러쉬를 또 줄여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불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없애줘야 되겠죠? 자, 가지 부분은 따로 선택 안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꽃을 보시면은 색깔이 지금 배경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출력 형태에서 좀 비슷한 색깔로 돼 있죠? 많은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너무 섬세하게 여기 작업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뺄 부분만 다시 클릭한 다음에 뺄 부분만 빼줄게요. 선택 먼저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다시 클릭하면 그 부분만 또 빠지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각각 클릭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택 안된 부분 다시 더하기로 추가. 자, 이렇게 하면은 모두 다 완벽하게 선택이 됐죠. 이제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닫아버리고 바로 컨트롤 V 하시고 크기와 위치 조절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다음 지시 보시면은 빨간색 계열로 보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출력 형태 보시면 이 지금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 꽃잎들만 색깔을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모두 다 선택을 다시 한번 하시면 되는데요. 컨트롤 킬 누르고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보시는 조그만 그림 있죠?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꽃술까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매직 완두 툴 또는 퀵 셀렉션 툴로 이 바깥 부분, 이 부분만 빼면 돼요. 선택된 영역에서. 그래서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 해당된 부분만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퀵을 쓰든 매직을 쓰든 어떤 거는 그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빼놓으시고요. 이제 바로 레이어 패널 밑에서 휴 세츄레이션 실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지금 패널 나타나면 컬러라이즈 체크 없애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휴를 0 제일 왼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80 정도로 색깔을 진하게 지정을 해주면은 분홍색 계열로 이렇게 빨간색 계열로 색깔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클로즈 탭 그룹 닫아주시고 레이어 패널 다시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2에 코스모스 그림이 있죠? 이 부분에 지금 드롭 섀도우 지정이 되어 있어요. FX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 선택. 그 다음에 OK를 지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는 다시 휴 세츄레이션 1이 레이어를 선택하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작업해야 될게 1급 다시 6번 파일이죠? 이 파일 불러다가 지금 보시면은 흰색 배경 빼고 이 부분만 우체통만 필요해요. 그래서 페브레 넘버스 선택하시고 이건 15 정도로 지정하죠. 그리고 바깥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셀렉트 인버스 컨트롤 C 카피 닫아주시고 컨트롤 V 해주시면 여기 나타나죠. 크기와 위치 역시 또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이 완료됐다면 레이어 스테일 FX 선택을 한 다음에 패브렛 엠보스 지시대로 OK를 해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모양 도구로 편지 봉투, 그다음 펜 모양을 만들죠.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는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쉐이프 종류 선택해야 되겠죠. 오브젝트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편지 봉투가 검은색 있고 흰색 있어요. 흰색은 투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색상 채워야 되니까 앞 검은색 편지 봉투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쉐입 스타일은 없애 주시고요. 그다음 색상 지정 클릭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 지정 오케이 해 주세요. 그다음 이제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다시 커스텀 쉐입 툴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쉐이프 모양을 또 바꿔야 되겠죠? 자, 펜을 선택해 줘야 돼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우스 올리면 펜슬도 있으니까 정확히 펜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펜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스타일 먼저 없애 주시고요. 그 다음 색상 흰색으로 바꿔줘야 되죠? F로 모두 채워 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베브레 넘버스까지 지정을 해주시죠. 여기에서 바로 OK를 하시면 이런 펜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크기랑 위치, 회전 각도 조절하시면 되겠죠. 가로로 문자 입력을 위해서 여기서 호리존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나타날 적당한 위치에 커서 깜빡이도록 놓고요. 그 다음 글자 바탕 글꼴이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35포인트고요. 그다음 42포인트 있는데 그거는 그 다음에 바꾸도록 하고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그 색상 값을 먼저 여기서 입력을 해주세요. 자, 입력을 하셨다면 이제 바로 글자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입력하시고 나서 여기 레이어 패널 가서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지정을 해주시고 스트로크는 이 픽셀에 그라디언트 지정이죠. 그래서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 선택.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클릭한 다음에 왼쪽 아래하고 오른쪽
아래 그리고 가운데 하나 만들어서 각각 색상을 지정하시면 돼요. 첫 번째 왼쪽 거 내용 입력을 해주시고, 그다음 가운데는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나온 색상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다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OK 하시고요. 색상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 그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앵글 값을 조절을 해서 그 문제지하고 똑같게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앵글을 한150 정도로 해주면은 그 색상에 맞는 비슷한 그런 모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OK를 해주시고요. 원래 여기 아까 색상 두 번째 나온 그 색상 있죠? 글자 에 대한 색상 지정할 때그 색상에 보시면 원래는 가을엔이라는 글자를 바꾸는 그 색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블록 설정하신 다음에 위에서 옵션 바에서 두 번째 색상을 여기서 입력을 하시고 OK를 해주시면, 그러면 여기에 색상이 조금 아까하고 다르게 글자가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또 지시를 잘 보시면 색상도 두 개인데 글자 크기도 35포인트, 42포인트 되어 있잖아요. 출력 형태 보시면은 위에 글자가 커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가을엔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이거 글자 크기를 42포인트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제 바꾼 다음에 보시면 글자가 또 물결치듯 이런 모양이 있죠. 그래서 와플을 지정을 해주는데 어떤 모양인지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중에 여기 PC라는 모양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 너무 이게 좀 굴곡이 심하죠? 20 정도로 밴드를 조정해 주시고, OK. 이제 이동 툴 선택하시고, 위치만 조절 끝내시면 되겠죠?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됐다면 파일 저장부터 원본은 저장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출 파일 만들어야 되겠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에서 가이드를 없애 주시고, 파일에서 Save As 하셔서 포맷 JPG로 바꿔서 JPG부터 먼저 저장을 하세요. 2번 파일로 저장. 그리고 저장이 끝났다면 이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하신 다음에 40에 50으로 크기 줄여야죠. OK 해주시고 파일에서 다시 Save As를 해주시고 포맷은 포토샵 CSD 파일로 역시 이름만 문제 2번으로 바꿔주시고 저장. 이렇게 해서 역시 2번 파일도 답안을 제출을 하시면 되죠. 다음 시간에 문제 3번, 문제 4번 같이 하도록 할게요.